이번 앨범은 또 아쉽게도 하슬이가 참여를 못했는데요. 우리 집에서 보고 있을 하슬이, 너 덕분에 또 우리가 상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너무 고맙다고 말하고 싶고, 저희가 1년 동안 앨범을 준비하면서 되게 두려움이 많았는데 이번 상을 타고 되게 저희 곡 메시지처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전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엠카 사랑해요. 네, 1위를 차지한 이달의 소녀의 앵콜 공연 계속해서 함께 해주세요. 저는 어렸을 때 가족들이랑 같이 먹었던 그 중국 음식들이랑 또 이렇게 오랜만에 먹으니까 너무 진짜 행복한 것 같아요. 항상 먹으면서 엄마 생각난다고. 이것도. 네, 어렸을 때 많이 같이 가족들이랑 같이 먹었었는데. 주희 씨는 그쪽 가끔 이렇게 저 음식 먹다 보면 엄마가 생각이 좀 나나 봐요? 벌써 눈에 눈물이 가득하네.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제가 방송에서 한 번도 운 적이 없는데 처음이에요. 그래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이게 사실 음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네. 아니 근데 앉으시고요. 여기서 준비도 자리가 있는데. 나란히 다시 야 정국아. 왜냐하면
우리는 얘네를 위해서 햄버거 사오느라고. 와, 그러니까 햄버거 늦은 건데. 햄버거 사오고 콜라 얘네는 우리 요구했을 거야. 이거 보시고 인정해 주셔야 돼요. 맞잖아요. 콜라랑 사이다 사오고. 햄버거 쓸까 봐. 햄버거. 때문에. 방송을 당신들이 생각을 한다면 전국이 저기도 앉혀놓고 당신들 생각만 나오면 너를 위해서 할게요. 저는 받지 않겠습니다. 네. 어? 오케이. 와. 왜 안 받는 거지? 얘는 뭔가 야. 있다 싶어. 야, 햄버거 맛있어. 그럼 보기만 해도 돼요. 야, 이거 와봐. 형, 베이컨, 진짜? 베이컨 치즈, 베이컨 치즈. 얼티밋. 도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치? 도어가 있단 말이에요. 거짓말 하고 느낌이 딱 먹다 남긴 느낌인데. 아니, 새 거예요. 아, 진짜 새 거예요. 야. 일단 앉을까요, 다? 너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와. 자, 그래서. 안 받았어. 안 이 꽃길이 무슨 길이냐. 자. 아니야. 이 꽃길이 무슨 길이냐? 너 그거 온도 한 방 보고 그러면 안 돼. 우리가 가야 될 길이 플라워 스트리트다. 야, 플라워. 플라워가 뭐냐? 아쉽지만. 모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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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1라운드보다 2라운드에 더 잘했고 2라운드보다 3라운드에 더 잘해서 정말 자랑스럽고 예뻐. 잘했어. 정말 오늘 떨어질 정도의 무대한 건 정말 아니야. 잘했어. 오늘은 진짜 무대 서서 진짜 즐거웠어요. 그래서 더 뭔가 저도 아쉽고 힘들거나 이런 것들은 좀 없어요? 뭐 특별히 없어요. 그럼 조이가 뭐가 돼요? 궁금한 게 있어요. 저희는 항상 얘기를 하는데 그 언니는 말을 안 해요. 아이린 씨가 리더 그죠? 저도 개그 회의를 하면 이제 제 후배들과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이러는데
친구들은 힘든 것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똑같이 힘든 걸 얘기하면은 그 팀은 무너지더라고. 무너지더라고. 나는 내가 힘든 거는 내가 혼자서 그 삭히든지 아니면은 다른 어떤 선배한테 고민 얘기해서 이거를 다시 뭐 피드백을 받는다든지 뭐 이래서 그렇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도 있지. 아마 아이린 씨가 말 못하지 못할 힘든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그래서 항상 언니는 저희한테 할 얘기 없어요 하면 없어 이렇게 막 항상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가려졌다 뒤에. 너 조금 더 일로 나와. 보이려. 보이려. 나 안 보이잖니? 네가 가려졌잖아. 그럼 네가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너는 봐봐, 이 부분이. 지훈 지금 굴뚝해 보이잖아. 제가 하면서 자신 없어서 솔직히 좀 숨긴 했어요. 빨리 노래나 춤추는 미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